근데 어떻게 구독자가 142만 명이지? 나는 그 정도일지 몰랐나가 절대 100만 안 될 줄 알았거든. 진짜 좀 많이 놀래. 절대 안 될 줄 알았거든. 100만이 이게 아무래도 좀 놀랐지. 왜 구독자가 안 오르고 있나요? 그걸 알면은 제가 알고 있지 않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봐. 또 좋아하는 게 연유주제예요. 와, 지금까지 찍은 게 다 날라갔어. 아, 귀찮은데. 애기들아, 가만히 있어. 아, 뭐라는 거야. 진짜 애기들이 밟았다니까. 충전해야 돼. 귀찮아. 몸을 일으킬 수 없어. 아이고. 괜찮아. 이게 리얼리티지. 이렇게 하면 돼. 수평도 안 맞고. 좋네. 여러분들은 지금 햇님이와 소금이가 레슬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과예요, 일과. 아주 자연스러워. 와, 아깝게 나갔어야 됐는데 나 발로 짓밟은 거. 와! 데이터 살리면 살릴 수 있다고 했거든, 오빠들이. 착한 척 하드마. 야, 햇님아. 아, 햇님이 진짜 웃겨. 아,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 이뻐. 햇님이, 아, 이뻐. 아빠 사랑해요. 소금아. 너무 해. 아빠랑 산책 갔다 와. 엄마 산책 갈까? 산책? 산책? 가자, 산책.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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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님이 더 기다려. 가자. 소금. 김소금. 앉아. 옳지. 가자. 차 사고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줘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갑자기 툭 우리 아이가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가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달려볼까? 너무 힘들다. 천천히. 햇님이도 이제 제법 산책을 잘하네. 햇님아, 오빠가 어딨어? 햇님이 진짜 똑똑해. 오빠를 기다려. 햇님이랑 같이 뛰면은 햇님이 옆에서 뛰나? 그 뛸 때 이 자마 땡님이 하나도 없어. 냄새만 맡고 있어. 지금 햇님이도 약간 무아 지경인데? 소금아! 햇님아! 옳지! 늦지, 아빠? 소금아, 햇님아, 애들 입김 나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빠 어딨지, 아빠? 아빠? 왜 안 돼? 오래 먹잖아. 먹었어? 네. 햇님 안 돼. 안녕.
이제 너도 잘 놀았다. 오늘도 산책을 잘 했고요. 애들이 즐겁게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산책 꼬박꼬박 시켜주세요. 자, 들어가서 씻기면 되지? 오케이.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두 명 시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이 드네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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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 기다려. 기다려.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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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기다렸어? 아이씨, 먹어. 먹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힘들다. 쉬어야겠다. 뽀송뽀송. 언니가 얼굴에 들이댔더니 하지 마세요. 즐거운 산책 시간. 왜? 들고 있어. 편의점 갔다 올게. 편의점만 갔다 올게. 들고.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아빠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샀단 말이야. 귀엽게. 털이니까요. 우리 아빠가 돈을 잘 세는데, 그치? 얼마였지? 50만 원. 흥분은 어디다 그렇게 많이 넣어? 효심봉투에 우리 애기들은 용돈을 주면 이모가 뺏어가더라.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내꺼. 여러분들, 제 지갑에 2,000원 있어. 옥수수를 사 먹을 수 있어. 서프라이즈도 있어요. 우리 소금이는 뒤에서 얌전히 있고, 해님이는 언니랑 같이 집에 잘 갔나 봐요. 강아지도 산책 간다. 떨어. 예쁘게. 준호 가방 마음에 들어요? 당연하지. 네. 뭐야? 나 알려드려야지. 안녕. 으아, 귀여워. 은빈이 마음에 들어요? 네. I love you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엄마한테 새해 목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대박. 아빠한테도 제가 목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안 쓰고 남겨둘게요. 나도 준다니까. 아니 아버님 거는 신하게. 동생이. 아 안 푸는데? 아버님이. 아 이거 진짜 어려가지고 있어. 풀어도 되는? 야 세키 밀로 와봐봐. 요즘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뭐야 찍고 있네. 열심히는 하는데 구독자가 안 올라요. 이 오를 생각을 안 해. 6에서 600에서. 왜 구독자가 안 오르고 있나요? 그걸 알면은 제가 이러고 있지 않겠죠? 무슨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멀티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멀티플레이어? 약간 그러면은 브이로그 같은 것도 되고 내가 아니, 봤을 때 너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반경이 넓어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너 지금 몇 살이야? 21살. 너 지금 21살이면은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니까? 이거 각도가 별로야 지금. 각도가 별론데 내가 너보다 구독자 많아. 아 그게 아니라 세킴의 얼굴은 샤프하지 않아요. 돌려줘. 세킴 얼굴이 크게 보인다는 뜻이야. 그래. 야, 엄마가 너의 얼굴이 큰 거는 왜 그런 거야? 진짜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야? 카메라를 뒤로 민다고 너가 얼굴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나는 동생은 어떻게든 좀 뛰어줘야지. 죽이기 바빠 동생을. 아니 근데 너무 변했어 진짜. 속상해. 누나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 말해봐. 고등학교 때랑 달라. 먼저 막 연락해서 챙겨주기 바빴는데 솔직히 지금은 남친 네. 생겨서 그렇지. 남친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근데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내가 계속 어머 우리 현우 잘 있니? 어디야? 뭐해? 밥 먹었어? 감기 걸렸어? 약 먹고 자야지. 샤워는 했어? 양치 이빨 닦아줘?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누나는 그냥 말수가 적어졌을 뿐이야. 똑같아. 근데 내가 모르는 누나의 모습을 유튜브로 보니까 좀 신기해. 왜? 누나가 막 남자친구한테 막 이러면서 애교 부리고 이런 게 난 본 적이 없으니까 누나도 여자구나 내가 느꼈어. 맞다리잖아. 맞다리인데 너한테 애교 부려. 현석이한테 애교 부려. 누나 아빠한테도 뽀뽀하고 그러는데? 그래? 응. 누나 아직까지도 아빠 엄마한테 뽀뽀해. 너한테 뽀뽀할 수 없잖아. 그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구독자가 142만 명이지? 나는 그 정도였지. 누나가 절대 100만 안 될 줄 알았거든. 진짜 좀 많이 놀래. 절대 안 될 줄 알았거든. 100만이. 이게 아 누나가 실버랑 골드 버튼을 받는 그런 게? 응 아니 실버는 받을 줄 알았는데 100만이 찍혀진다는 게 이제 나 그 정도를 좀 몰랐지. 나도 몰랐지. 그래? 난 진짜 팬들 위해서 그러니까. 시작한 거였어. 누나같이 좋은 마음으로 뭐를 하잖아? 그럼 잘 된다. 나같이 뭐 유튜브로 뭐 잘 해가지고 막 돈 벌고 싶어가지고 하려면 잘 되더라고. 아니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아. 너 타이밍에. 근데 누나는 이제 십몇 년 했으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너는 열심히 해서 잘 돼봐야겠다는 마음이고 나는 보답하는 마음이야. 아니야 누나가 한 말이 있잖아. 힘내. 이제는 베풀면서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로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복을 가져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앞을 안 보고 있는데? 우추 우추 기도 안 와도 가능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이뻐라.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아 비누 하나 문제로 간다.